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. 조은글. 복잡한 세상살이 겪어보니 그저 옆자리에 한편이 쉬 내어주는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.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, 자기 돈 자랑하는 사람, 자기 배운 것 많다 으스대는 사람 제쳐두고 내 마음 가는 편한 사람이 좋더라.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데 있어 겸손하고 계산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나를 대하고 한결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내 삶 흔들리지 않더라. 더불어 산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하고 서로에게 친절할 줄 알며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.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숨 한번 고를 수 있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마음 편한 사람이 좋더라. 그렇게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좋더라.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반성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참 사람이 되어야겠더라. 다음 두 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.
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